20명의 여인들을 확인하던 사신들. 그렇게 세심히 살펴보다가 휙 하고 돌아섭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볼만한 자가 없었소! 한결같이 못생긴 사람을 선발하여 시험하려는 것이오! 오, 한 사람도? 힘들게 모은 여인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일은 청나라 사신이 이번엔 진짜 청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조선에서는요, 이 일을 계기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한 번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갑자기 내일 또 다른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분명히 돌아갔는데 네. 왜 또 다른 사신이 왔을까요? 행패 부린다는 거잖아요. 깡패짓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깃장 놓으면서 조선의 왕과 신하를 갈팡질팡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렇게 이 또 다른 청나라 사신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대궐로 갈 것이니 처녀들을 속히 단장하여 대기시키죠. 이전에 봤던 여인들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사신은 여인들을 본 후 이렇게 말하죠. 16세 여성은 행장을 꾸리시오. 어? 골랐네. 네. 겨우 도로곤의 신부가 될 여성이 뽑힌 겁니다. 효종은 이때 뽑힌 여성, 이 여성을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공주? 16세는 없는데? 어? 효종의 가게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여기 지금 16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효종은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효종이 딸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누굴까요? 앞서 효종에게 자신의 딸이 예쁘다고 추천한 구촌 종친, 바로 이계윤의 딸 이예숙이었습니다. 아, 결국은 자생이 있다던. 맞습니다. 그분도 공주는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효종은요, 자신의 10촌 고모뻘 되는 이예숙을 양녀로 삼은 겁니다. 아, 칭호를 준 거죠, 그냥. 그렇죠. 교수님, 효종이 이예숙을 양녀로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금 신랑이 될 사람이 청나라의 실권자 도로곤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혼인관계를 맺는다 해도 비슷한 품격이 맞는 사람의 딸을 보내야지 도로곤이 또 만족할 수 있죠. 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공주 자코를 주고, 아, 이 사람은 나의 딸 공주 아무개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공주들은요, 7살이 넘으면요 보통 자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요, 효종은 이예숙에게도 당연히 자코를 내립니다. 어떤 자코를 내렸을지 화면 한번 보시죠. 의순공주. 의순공주. 의순 무슨 뜻일까요? 대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뭐. 아, 대의에 순종한 공주? 맞습니다. 오, 맞아. 오를 의에 순응할 순.
즉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의순공주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의순이라는 그 작호를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순응했을까?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순공주가 개인적으로 뭐 도망을 간다거나 자결을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난리법석을 펴고 내가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로 시집 가는데 청나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자살을 했다. 그 외교적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의순공주 당시의 처지는 죽고 싶어도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기막힌 처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의순공주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순종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쨌건 이렇게 뽑힌 의순공주는 자코를 받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의순공주가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는 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조선을 떠나는 의순공주의 마음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지. 한이 맺지, 한이. 네. 그때 이 청나라로 가는 의순공주를 보는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하였다. 같은 마음이었네요. 다 알고 있네요, 백성들도.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나고 남은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종이 챙겨줘야죠. 네, 엄청 챙겨줘야죠. 그렇죠. 효종은 의순공주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계윤, 아버지였죠? 네. 그 이계윤의 품계를 종 1품으로 올려준 후 이 비단과 쌀을 내렸고요. 의순공주의 두 오빠는 벼슬을 받습니다. 또 비단과 은 천냥도 보냅니다. 결국 왕의 종친이었지만 별 볼 일 없던 이계윤이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결혼으로 관직과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청나라에 바친 희생양 의순공주.